안녕하세요. 오늘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의 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살짝 찬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. 조금씩 가을이 다가옵니다. 하늘에서 내려다본 들녘도 푸르름과 황금빛이 짙고 옅음의 차이만 있을 뿐 서로서로 스며있는 풍경입니다. 들녘 주변으로 가까운 곳에 홍성 시내도 보이고 개울도 보이고 쭉 뻗은 도로도 보이네요. 시내 방향으로 홍성역도 보입니다. 홍성 도심과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멀리 내포 신도시 아파트 숲도 보이는군요. 날씨가 청명하니 푸른 하늘과 멀고 가까운 산야도 선명하게 다가옵니다. 토지 옆으로 한쪽은 개울이 흐르고 한쪽은 농로가 뻗어 있습니다. 큰 도로에서 접근하기 좋습니다. 농로와 연결된 도로는 홍성 시내와 외곽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. 홍성 둘레를 감싸는 남부 수남로와도 연결되어 있으니 교통요지 인근 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. 농업진흥구역의 논림으로 잘 정비된 지형입니다.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4분 정도에 접근 가능하고 홍성읍사무소, 초등학교, 중학교 등과 군청, 의료원, 역 등 모두 차량 5분 내면 갈만합니다. 내포 신도시는 15분 정도 걸리는군요. 홍성 톨게이트도 10분 정도 거리이니 타지에서의 접근성도 양호합니다. 전체 면적 2,986평방미터, 약 888평의 답 두 필지로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으로는 도시지역, 생산독지지역이지만 하위법인 농지법에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임으로 하위법의 적용을 받아 즉시 개발행위는 불가합니다. 농사를 전제로 한 농업인의 자격을 갖춘다면 농사 지으면서 투자로서의 가치도 있는 토지입니다. 귀농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눈여겨보셔도 좋을 이 토지는 평당 20만원, 총액 1억 7,700만원입니다. 고맙습니다.